안녕하세요, 열쇠입니다. 제가 얘를 구입하려고 근 1년 정도를 고민을 했어요. 결국 구입하게 됐는데 뭐냐면요, 소니 무선 마이크 UWP-D11이라는 모델입니다. 얘 가격이 근 60만원이고요. 금액도 금액이지만 얘가 2014년 태생이에요. 출시된 지 근 4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해서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눈치만 보다가 그냥 결국 질렀습니다.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외장형 마이크고요. 로드 비디오 프로라는 마이크예요. 제 역시도 20만원 후반대에서 30만원 초반으로 가격이 책정돼 있어요. 만만치 않은 가격이죠. 근데 마이크에 대한 욕심은 계속 있어서 결국 질렀습니다. 해서 오늘 얘 개봉하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.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로드 마이크랑 얘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소니 제품들 좀 사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이런 형태의 소니 제품들은 실이 없어요, 실이. 아예 미개봉이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깔 수가 있고, 그 몇 년 전에는 우리 또 용팔님들의 이 리박싱 장난질이 성행을 했었죠. 아, 지금도 조금 깨림직하긴 해요, 솔직히. 새 제품이겠죠, 물론. 믿고 살 수밖에 없는데. 자, 이렇게 개봉을 해보면 빠른 시작 안내서라고 해서 뭐 설명서 간략하게 들어있고요. 얘를 싹 걷어내면 작긴 작다. 수신부 그리고 송신부 요렇게 본체가 두 개 들어있어요. 참고로 지금 책상 세팅이 다 안 돼서 예전처럼 이렇게 놓고 찍어야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할 텐데 그것도 빠르게 세팅할게요. 카메라 핫슈에 혹은 다른 데 부착된 다음에 소리를 받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런데 그리고 벨트에 이렇게 찰 때 필요한 벨트 클립 두 개가 들어있고요. 얘는 카메라 핫슈에 부착할 때 사용되는 핫슈 마운트. 그리고 얘는 XLR 그리고 BMP 변환 케이블, 일명 노래방 마이크 잭. 그리고 3.5파이. 이 케이블이 수신부랑 카메라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죠. 마지막으로 핀 마이크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습니다. 외형만 봤을 때는 그냥 강화 플라스틱 정도가 아닐까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니고요. 메탈 바디예요. 메탈 바디로 들어있고 그만큼 뭐 내구성에 있어서는 플라스틱보다는 확실히 좋겠죠. 아, 돈이 얼만데. 그리고 얘네들은 AA 사이즈 배터리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. 참고로 AA 사이즈 배터리 쓰고 있지만 얘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서 충전을 하면서도 쓸 수가 있어요. 충전 타입은 마이크로 5핀 USB 단자네요. 뭐 그 밖에 특별한 특징은 없고요. 바로 로드 외장형 마이크랑 얘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.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음성은 로드 마이크의 음질입니다. 나도 궁금하다 이거. 카메라로 바로 확인해야 되니까. 로드 비디오 프로 마이크 떼내고 소니 무선 UWP-D11 마이크로 교체를 했어요. 지금 송신부를 통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그냥 데시벨을 15로 잡고 테스트하고 있어요. 제가 들어보고 편집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값을 찾아 나가겠지만 그 점은 참고하시고 들어주세요. 두 제품 장단점이 분명합니다. 저도 어떻게 나올지 깊다 궁금하네요. 궁금해 빨리 편집하고 싶네요. 제가 얘를 구입한다고 해서 얘를 방출할 건 아니에요. 다른 환경에서는 또 써먹을 거니까 이제야 저도 이 가슴팍의 핀 마이크란 걸 박아보네요. 앞으로는 얘 많이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사운드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도로그의 열쇠였습니다. 안녕. 요렇게 박스를 열어보면 요게 들어있다고 나오네요.